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이번 시간 2010년 이해 D형, D형. 아, 발음이 자꾸 꼬여요, 왜? 자, D형 액세스 기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이 꼬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음 꼬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자, 두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자, 술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술을 마시면서. 오빠, 나회 뜨는 모습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회 뜨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알았어. 오빠가 데리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 여자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눈을 이제 잠에서 깨어보니까, 어서 이제 바다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정말 회 뜨는 모습을 볼수 있겠구나. 라고 눈을 떠보니까, 영등포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 이 여자친구가 해 뜨는 모습인데 술이 취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여가지고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 뜨는 모습. 남자친구가 그해 뜨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산시장에 데리고 갔대요. 영등포. 자, 썰렁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어떻게? 두손 모아 기원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액세스 파일 저장 및 옵션까지 꼭한 번씩 그때그때 연습을 해주시고, 자, 테이블 작성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소비전 번호는 뭐 숫자로 입력하면 되겠고, 음료 코드가 대문자 한 자리에 숫자 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꺽쇠 L9라고 음료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만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소문자로, 아, 영문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음료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와 영 숫자 반자로 걸어주시면 될것 같고, 또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복되지 않는, 공통되면서, 자, 음료 코드가 공통이 되죠. 그중에서 여기는 중복이 안 되고 여기는 중복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음료 코드에 대한 기본키 설정과 역시 이 부분도 꺽쇠 L9로 입력 마스크 0 숫자 반자로, 자, IME 모드를 변경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할 내용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하고 보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기본키 설정 안돼 있죠? 자, 디자인 모드에서 기본키 설정해 주시고, 여기 0 숫자 반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야 입력을 할때 한글로 입력이 되면 한자 키를 내가 또 바꿔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게끔 이렇게 미리 입력 마스크라든가 IME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입력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폼에 대한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폼에 대한 결과는, 자, 역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 조건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폼을 먼저 만들기로 가서 디자인, 쿼리 디자인에 가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모두 밀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관계 설정 안한것 같아요. 관계 설정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관계 설정부터 먼저 하고 와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계에 가서 두 개의 테이블을, 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공통되는 필드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관계 설정, 만들기. 자, 그리고 나서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장할까요? 예. 그리고 만들기 와서 다시 쿼리 디자인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대다의 관계를 여기서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들. 소매점 번호, 여기 있습니다. 소매점 번호. 그 다음에 음료수명,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수량, 반품 수량. 판매 단가, 할인 단가까지 모두 밀어넣었습니다. 자, 별도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 조건을 정확하게 보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음료 코드가 Q1 또는 Q3라고 되어 있네요. Q1 또는 Q3. 자, 그러면 음료 코드가 없죠? 음료 코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음료 코드를 뒤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겨놓고, 자, 이렇게 잘안 당겨져요. 자, 맨 뒤에다가 음료 코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음료 코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상관없는데 현재 조건에 음료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음료 코드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 코드를 맨 뒤에 놓고 물론 폼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은 빼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Q1 또는 Q3입니다. Q1 또는 Q3. 그래서 Q1 OR로 걸어줘야 되겠죠. AND면 뭐 A면서라면 AND로 걸어줘야 되는데 Q1 또는 Q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수량이 100 이상. 자, 구매 수량이 100 이상. 그 다음에 반품 수량이 3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AND 조건입니다. 여기만 OR 조건이죠. 물론 여기다가 Q1만 쓰고 밑에다 내려서 OR을 지워버리고 Q3는 밑에다 쓸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도 100 이상, 밑에다가도 자 여기다가도 30 미만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한 줄로 OR을 넣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렬 소매점 번호의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저장을 해볼게요. 폼용 쿼리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자, Q1 또는 Q3에 대해서만 처리 조건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품 수량이 구매 수량이 100 이상, 100 이상 다 됐죠? 그다음에 반품 수량이 30 미만 다 맞죠, 조건들이. 자, 이렇게 해서 폼용 쿼리가 마무리되면 계속해서 만들기 폼 디자인으로 가서 자, 여기는 조금 다시 줄이고 자, 여기는 늘리겠습니다. 17 정도까지 늘려주라고 그랬죠? 17 정도까지. 그리고 폼 속성에 더블 클릭을 해서 레코드 원본을 폼용 쿼리로 주시고. 자,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글자를 써주기 위해서 자, 레이블로 가서. 자, 음료 코드가 Q1 또는 Q3이면서 구매 수량이 100 이상이고 컨트롤 엔터. 자, 반품 수량이 30 미만인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4포인트 정도로 맞춰주시고 뭐 13, 15, 16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글자 포인트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으니까 17 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 크기는 임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썼으면 그 다음에 밑에 폼을 그려줘야 되겠죠. 밑에 폼을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자, 창을 우선 크게 해놓고 할게요. 자, 여기도 조금 내려주시고 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디자인 모드의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쿼리에서 폼용 쿼리를 넣어주시고 자, 이때 마지막 음료 코드는 우리가 조건을 위해 필요한 거였습니다. 조건. 보고서라면 이것도 넣어줘야 돼요. 근데 폼의 경우에는 조건으로 들어온 부분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밀어넣었다가 마지막 음료 코드만 다시 백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냥 이걸로 모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셔야 되고 자, 음료 코드는 들어오지 않았죠. 다음 누르고 다음 눌러서 자, 이렇게 결과 나타나고 다음 누르고 다음 마침으로 이 번호는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바로 속성에 가서 열 이름을 예로 주겠습니다. 열 이름을 예. 그리고 크기가 너무 길죠, 이쪽으로. 자, 기니까 약간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맞춰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스크롤바가 생기죠. 여기 잘리죠. 그러면 잘리지 않도록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도 조금 스크롤바가 생기네요. 조금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으니까 옆에 너비가 넓은 것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리스트 박스 작성 시 조회문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문 SQL 문으로 작성을 하고 폼용 쿼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폼용 쿼리 제목이 되고 SQL 보기를 누르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SQL 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렇게 줄이고 다시 왼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남쪽 옆에가 자, 더 당길게요. 이만큼 줄이고 자, 이렇게 당겨서 다시 옆에다가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SQL 문을 복사하면 옆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17 정도에 맞춰 주시고 다시.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잘리는 건지 안 잘리는 건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잘리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해야지 인쇄하면 잘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감점이 되겠죠? 아래쪽으로, 자, 밑에 더 있죠? 자, 오토바이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잘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폼 보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점선. 점선이 빠졌죠? 자, 다시 들어가서, 자, SQL문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점선으로 듭니다. 자, 마지막 확인. 마지막 확인이 끝나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폼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폼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자, 보고서의 결과물부터 보고 필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쿼리 디자인.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밀어넣습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을 밀어넣고 나서 단계적으로 필드들을 주겠습니다. 먼저 소매점 번호, 그 다음에 구매 수량, 그 다음에 반품 수량,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이 없네요. 구매 금액, 반품 금액도 없네요. 할인액도 없네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매 금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 금액, 반품 금액, 할인 금액. 자, 여기 보면은 구매 금액, 반품 금액, 할인액. 여기는 할인액이죠? 이세 개의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작성기를 이용을 해서 구매 금액 콜론 구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자, 구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오케이. 자, 두 번째 작성기를 이용을 해서 반품 금액 콜론 자, 반품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자, 반품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확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할인액을 구하겠습니다. 할인액을. 자, 할인액. 콜론. 자, 콜론. 바로 열고 여기다 할게요. 좁으니까. 작성기를 이용해서 구매 수량 마이너스 반품 수량 가로 닫고 곱하기 할인 단가. 만약에 괄호를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괄호를 안 치면 할인 단가하고 반품 수량 곱해서 구매 수량에서 빼버리겠죠. 자, 괄호가 문제, 제시된 괄호가 있다면 반드시 괄호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별 있나 볼게요. 음료수명별로 음료수명이 여기에 들어왔나요, 우리가? 자, 구매 수량, 반품 수량, 구매 금액, 반품 금액이죠. 자, 그러면 구매 음료 수명이 안 들어왔어요, 현재. 음료 수명을 그러면 마지막 여기다가 음료 수명 여기 있습니다. 음료 수명을 넣어줬습니다. 반대로 들어와 버렸네요.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자, 안 되네요. 그럼 여기다가 찍고, 여기서 마우스로, 자, ESC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자, 뭐가 잘못됐나요? 자, ESC 몇번 눌렀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딜리트. 자, 그럼 할인 금액이죠? 맨 뒤로 넣어주려고 그래요. 맨 뒤로. 뭐를? 음료수명을 넣어줬습니다. 음료수명은 보고서에는 필요 없지만 그룹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룹을. 자,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정렬은 보고서 안에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고 결과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보고서용 쿼리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만들기에 가서 쿼리, 아니 보고서 마법사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용 쿼리가 아니라 보고서용 쿼리입니다. 보고서용 쿼리 모두 다 밀어넣습니다. 모두 다. 음료수명이 결과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룹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룹별로 잡기 위해서 여기서 음료수명별이 있으니까 그룹별로 잡기 위해서 넣습니다. 폼의 경우에는 조건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넣으면 안 되는 거지만 보고서는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료수명별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룹을 잡아주기 위해 이걸 음료수명을 넣어줬던 거죠. 자, 다음. 그리고 요약 옵션에 들어가서 뭐뭐 그룹을 잡아줘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구매 금액, 반품 금액, 할인액 세 가지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자, 구매 금액, 반품액, 할인 금액 세 항목에 대해서만 합계를 주는 겁니다. 확인. 다음. 다음. 넥스트. 자, 그리고 수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정으로. 자, 미리 보기 했다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미리 보기 닫기 나가면 디자인 보기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있는 게 소매점 번호입니다. 소매점 번호. 소매점 번호 여기 있죠? 즉, 음료수명은 그룹을 잡기에 필요한 항목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해제한 후에, 자, 레이아웃 해제한 후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눌렀습니다. 자, 또 필요 없는 내용들을 지우겠습니다. 바닥글에 대한 이런 거. 자, 그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머리 쪽번호하고 페이지 쪽번호하고 날짜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17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 여기에 있는 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대충 당겨줬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1차 정렬이 아까 우리가 뭐였었죠? 음료수별로. 그러면 시옷, 이응, 큐, 큐. 오름차순이네요. 혹시라도 환타가 맨 앞에 있고 콜라가 그 다음에 있고 그렇다면 내림차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음료수명별로 정렬이 돼 있겠죠? 아까 우리가 그룹 잡았으니까. 음료수명별로,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자, 아, 머리글은 없애줘야 되겠죠? 머리글은 표시하지 않고, 2차 추가로, 2차 추가로, 뭐죠? 2차 추가가? 소매점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하네요. 자, 그러면 2차는 소매점 번호로 오름차순. 역시,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은 표시하지 않아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은 표시하지 않고 각각의 정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렬이 다 됐으면 전부 다가 이렇게 전부 다 블럭을 잡고 전부 다 블럭을 잡고 디자인 여기에 보시면 글꼴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제목 한번 볼까요? 보고서의 제목은 음료수 반품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음료수별 반품 내역. 음료수별 반품 내역 현황. 자,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18포인트 정도로. 자, 가운데 주시고, 밑줄도 주시고, 밑줄이 없으면 빼야 되는 거고, 자, 여기도 17까지 땡기겠습니다. 17까지 땡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작성 일자 있는데, 여기는 연하고 월만 있네요. 작성 일자가. 여기를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텍스트 작성,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작성 일자라고 주시고, 이 부분은 투데이 함수를 주시면 되겠죠? 투데이. 투데이가 됐나요? 엑셀에서는 투데이지만, XS에서는 데이트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YYY. 연도는 네 자리죠. YYYY 네 자리. 빼기. 월두 자리. 일은 넣지 말라고 그랬죠? 일은 넣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YYYY 빼기 M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날짜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땡겨서 또 여기다가 왼쪽 정렬도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 조금만 더 맞추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밑에가 좁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 17포인트니까 한이 정도면 되겠죠? 좀 이따가 다시 또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위에서 공백이 많으니까 한이 정도.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 번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점 번호부터. 자, 너비가 한이 정도까지니까 여러분들 조금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소매점 번호 구매 수량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구매 수량. 늘리고, 반품 수량도 조금 늘리고, 구매 금액은 통화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반품 금액도 통화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할인액도 조금 늘려주시고. 자, 그럼 조금 더 많죠? 자, 그러면 소매점 번호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품 수량도 조금만 더. 자, 옳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맞춰진 것 같죠? 여기가 조금 안 맞죠? 이 작성 일자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셔야 옆에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맞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선만 그어주고 이제 숫자들은 표준으로 맞춰주시고 자 구매 수량, 반품 수량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금액이 아니죠. 따라서 속성에서 표준에 자 표준에 0으로 맞춰주시고 자 표준에 0 자 0으로 맞춰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금액입니다. 자 여기 얘네들도 금액이니까 전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여기는 통화로만 주시면 됩니다. 통화 자동 뭐 소수점 0 주셔도 되고 자동으로 놔줘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자 이제 맞추는데도 달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에? 저도 이제 이거 맞추는데 좀 귀찮아요. 맞추는 거 귀찮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때그때 문제마다 맞춰서 인쇄까지 여러분들은 인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다 해놓고 보고서에서 잘려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위에 공백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 밑에도 조금만 더 올려서 여백을 좀 줄이겠습니다. 물론 선도 그려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음료수명 바닥글 음료수명 바닥글에 사이다 이온수 콜라라고 나오죠. 즉 음료수명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합계가 아니라 그래서 딜리트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고 아래쪽으로 약간 늘려주고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컨트롤 원번에다가 여기가 음료수명이었었죠. 음료수명 앤드 연산자 합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했고, 여기는 위에를 약간 줄여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값을 보시면 소매점 번호하고 맞죠? 소매점 번호하고, 소매점 번호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크기도 소매점 번호에다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그리고 미리 보기 할까요? 자, 맞죠? 이제 사이드 합계.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공백이 넓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옮겨서 이 부분은 평균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평균으로만. 자, 얘도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하나만 이렇게 잘 옮겨서 총평균인가요? 자, 여기도 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 총평균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만 전부 다 AVG로 바꿔주십시오. 자, AVG. AVG. 이것도 쓰기 귀찮으면 컨트롤 C 블럭 잡고 컨트롤 C 하고 속성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기도 자, 여기도 들어가 있나요? 구매. 자, 여기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서. 근데 왜 구매 금액이 나오죠? 자, 여기도 구매 금액이 나오네요. 자, 한번 땡겨볼까요? 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VG. 그 다음에 여기도. 자, 할인액인데. AVG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모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화. 세 자리마다 통화도 들어가 있고. 자, 통화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총평균만 옆으로 약간만 이동을 좀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자, 그리고 밑줄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먼저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 보고서용 쿼리로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보고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자, 여백에 가서 여백을 넓게 주시고 잘리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려버리면 에구 큰일 납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상단을 60으로 주시고 확인.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유 있게 인쇄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선들은 그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인쇄를 통해서 자, 인쇄할 페이지 1페이지에서
1페이지 확인을 눌러주시면 인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폼의 경우에도 자, 여기 머리글 안 들어가 있죠? 현재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상단 6cm 주시고 자, 여기서 바로 인쇄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인쇄하면은 자, 선택한 로코드가 안 들어요. 왜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미리 보기, 디자인 모드 상태는 안 됩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만 자, 인쇄가 선택한 레코드가 들어가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레코드를 가지고 반드시 인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인쇄하면 에구,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려요. 다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면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이해 D형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011년 유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2011년 유형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